안녕하십니까. 기업기술 혁신 PBL 3팀 최종 발표를 맡게 된 박성배입니다. 지금부터 택틱 이미지 리코그니션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입니다. 프로젝트 학계 팀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현재 로봇에 적용되는 촉각 센서로 카메라 이미지를 활용한 방식이 최근 화제에 있습니다만, 현재 국내에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그룹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미지 기반 촉각 센서 방식은 접촉물에 대한 고분해능 촉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센서 접촉면의 물리적인 변형 추정 정확도를 높입니다. 기존 이미지 기반의 로봇용 촉각 연구는 정적, 물리적 자극에 대해 습득된 이미지 정보만을 CNN을 통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정적 압력뿐만 아니라 동적 진동 데이터까지 다룬다면 접촉된 사물 표면에 미세 질감 정보까지 추출하여 로봇 조작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일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설계입니다. 도면 택집 센서는 내부 핀 배열을 통해 핀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압력을 인식합니다. 플랫형 택집 센서는 압력으로 인해 내부 핀이 드러나는 구조를 바탕으로 압력을 인식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종류의 택집 센서를 모델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택집 센서의 전체적인 분해도입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 수집 및 알고리즘 개발 과정입니다. 학습을 위해 인스트론사의 인장 테스트 장비를 통해 시간에 따른 힘과 Z축 변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영상 데이터를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명의 데이터 수집 방식입니다. 도명의 마커핀은 육각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수집의 효율을 위해 위도 360도 내에서 60도만 관심 영역으로 추출한 후, 추출한 이미지 데이터를 60도씩 회전시켜 사용하였습니다. 위도 0도부터 60도 내에서 학습 데이터 추출 방식은 위도 0도부터 60도, 경도 0도부터 90도를 각각 5도씩 이동시키며 수집하였습니다. 경도 90도의 경우 한 개의 포인트 내에서 위도의 13개 포인트가 수집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12개를 제외하여 총 235개의 포인트에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랫형의 데이터 수집 방식입니다. 직경 40mm 내에 각각의 포인트를 2mm 단위로 나누어 지정한 후총 879개의 포인트를 학습 데이터로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기반 가속도 센서입니다. 아두이노 UNO를 사용해 CSV 파일을 수집하기 전 송수신 코드와 데이터 범위를 설정합니다. 수집된 CSV 파일을 통해 센서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코드를 파이썬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도면 택집을 통해 Z축의 변이를 추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각각의 이미지 기반 AI 학습형 모델인 CNN과 레즈넷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CNN 영상이고, 지금 보신 영상이 레즈넷 50 영상입니다. 다음은 도면 택집을 통해 가속도 센서의 센싱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실리콘 내에서 진동 신호가 잘 전달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PDMS를 약300마이크로 두께로 제작한 뒤 가속도 센서를 접착하여 패널 표면을 긁고 두드리는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신호가 잘 추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속도 센서를 도면 택집에 부착 후 격사틀 샘플을 긁는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랫형 택집을 통해 Z축 변이에 따라 힘의 변이를 추론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물리적 힘을 가했을 때 이미지 형상이 보이고, 차례대로 Z축 변이와 그에 따른 힘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유체를 사용한 새로운 탭칩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지와 데이터를 입력받는 과정과 압력을 인식하는 과정을 서로 독립시켜 더 정교한 생성이 가능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탭칩에 맞는 이미지 리코그니션 알고리즘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단일 2D 이미지 기반 3D 트론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이미지로 입력된 데이터를 3D 모델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이때 구성된 3D 모델의 압력 데이터를 결합하여 압력 형상 4D 그래프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D 형상의 압력 분포를 벡터 혹은 히트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통해 센터를 개발하여 국내외 학회에 포스터 논문 발표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기업기술혁신 PBL 3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